진짜? 대박! 이게 가능한가? 오, 너무 신기해. 오, 진짜 진심. 너무 신기해. 오! 지뎀? 오! 대박 사건. 오! 와, 너무 신기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쭉! 잘 다녔습니다. 와우. 수박 시원 좋아. 안녕. 누나, 이거 봐. 나 재밌는 거 있다. 해! 젤리. 어, 뭐야? 설마 그거. 늘어나는 젤리? 어, 늘어나는 젤리랑 짱구 쪼꼬비 젤리. 오, 야, 응?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아, 이거 6학년이랑 6학년 엄마 만난데 나한테 이거 선물로 주셨어, 아줌마가. 왜냐면 내가 6학년 맛있는 거 많이 사줬었거든, 김치. 올, 대박, 틱톡깡 나온다. 와우, 대박. 학년이 아줌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이렇게 쭉 늘어나는 젤리. 누나, 틱톡 찍을 거야? 당연하지. 근데 이거 틱톡에서 엄청 유행이거든? 보니까 새콤달콤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 오, 진짜? 신난다, 개개개. 포도 맛인가 봐. 나 포도 좋은데. 먼저 잘라주고. 설마 마이보미 맛? 짜잔! 이렇게 가루랑 케이스가 있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 누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흰선 높이까지 물을 붓고, 이 조그만 데다가 물을 채워서 여기 옷에다가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가루를 여기에, 여기는 여기다 넣는 거야. 파란색 가루 넣어줍니다. 어, 가루 노란색 가루도 섞어줘. 오, 거품 나. 오, 대박. 그 다음에 여기도 섞어줍니다. 슉슉슉슉슉슉슉. 어? 약간 포도 냄새. 냄새 좋은데? 섞어줍니다. 예! 대망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빨대를 넣어서 가루를 뿌린 다음에 천천히 올리면 길게 뽑히는, 길어지는 젤리가 되지. 키키키키오비키. 오, 재밌겠다. 준비. 시작! 키키키! 오, 엄청 신기하다. 엄청 신기해. 대박. 우와. 우와, 진짜 길어져. 쭉쭉 늘어나. 오, 더 늘려볼까?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야. 우와, 대박. 오, 이거 봐. 진짜 길어. 사진 찍어줘. 그럼 누나, 이제 먹어봐.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푹 찍어서, 오, 얌얌얌 하는 거죠? 어? 맛이 괜찮긴 한데 조금 느낌이 뭐랄까, 전분 밀가루 느낌? 왜 그래? 별로야? 나도 먹어볼게. 에? 뭐야, 좀 별로네. 뭐라고? 별로라고? 뭐야, 박세인? 어? 박세인 누나? 너네 지금 내 욕했지? 아니거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냐. 니들이 지금 뒤에서 내 욕했잖아? 안 했거든. 이거 막 별로라고 한 거거든. 뭐야 이게? 틱톡에서 유행 중인 늘어나는 젤리! 늘어나는 젤리? 신기하잖아? 뭐야, 지금 자랑하는 거야? 부럽잖아? 내 것도 내놔. 야, 너 뭐 맡겨놨냐? 다짜고짜 너 거를 달라니. 누나, 이거 먹어. 오리오. 박세인 누나가 나 예전에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줬어. 진짜? 박세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 그래서 갚아야지 나도. 해. 뭘? 편의점에서 마주쳐서 하나 사줬지. 그럼 이걸로 빚 갚은 거다? 누나, 이 안에 컵이 있는데 디자인이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이 중에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 중에? 이 집 잘 왔네. 나는 이거 초코비 시그니처잖아?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헐, 진짜 그게 제일 괜찮네? 그러면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거, 여기서. 다 나와도 괜찮은데 굳이 고르자면 제일 구석에 이 만화 같은 거?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제발 초코비 넣어라. 초코비 제발. 뭐야,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게 나왔잖아.
으하하! 제일 안 나왔으면 하는 거 나왔어. 뭐가 웃기다는 거야? 짜증나게. 너 이 젤리 한 입도 안 줄 줄 알아? 아, 궁금한데 한 입만 주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아, 치사하다. 그래, 나도 안 먹는다. 흥! 엄마한테 싸우지 좀 마. 이제 연말인데. 자, 여기에 우유를 넣고 가루를 섞는 거지? 어, 그럴걸? 어디까지 우유 넣는 거야? 여기까지인가? 우유 넣고, 가루 넣고, 초콜릿 넣고 넣고. 뭐야 이거? 완전 초콜릿 시럽이잖아? 섞어 섞어주고 완두콩까지 넣으면 끝. 엑, 그거 진짜 완두콩이야? 아닐걸? 초콜릿 맛이네. 우와, 맛있겠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응? 왜? 이거 푸딩이야? 푸딩 느낌인데? 이거 뭐 푸딩 같은 건가 본데? 아, 나 푸딩 느낌 싫어하는데? 바나나 푸딩? 아, 너무 맛없어서 기절. 어, 박지인 누나! 박지인 누나! 어, 박지인! 박지인 푸딩 먹고 기절했어! 야, 어떡하지? 박세인 누나 초코비 좋아하니까 초코비랑 맛이 비슷할 것 같은 초코 고래밥 먹이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 초코 고래밥을 먹여보자. 박세인 누나. 어, 정말 죽을 뻔했네. 오, 일어났다. 어, 누나 괜찮아? 살았어? 야, 어떻게 푸딩을 먹고 기절하냐? 너 죽을래? 너무 맛없단 말이야? 어, 그래도 초코고래밥 먹기? 대성공! 우리도 대성공해야겠다, 누나. 좋아, 오늘도 신나게 틱톡에서 유행하는 늘어나는 젤리 먹기 대성공! 누구누구누구누구? 어, 우와! 유니코팝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비키님, 안녕하세요. 비키언니,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와, 그림 진짜 잘 그려. 체리랑 사과랑. 와, 오, 느낌 좋아. 우리 찐팬님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와, 저한테 유니콘 파밋이랑 그다음에 귀여운 팬아트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걸어둘게요. 오, 수지 스키시 봉투 코짐. 마음에 들었나요?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데요? 찌두둥! 오, 많이 들었어. 우와! 스키시 너무 듣기 좋다. 와, 이름을 안 적어주셔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오키님 너무 그림 잘 그리잖아. 진짜 느낌 좋은 스키시랑 예쁜 스키시랑 우리 스키지 수제 봉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